주민이라고 해보았자 40명 남짓인 작은 섬마을. 섬 전체를 도는데 걸어서 1시간이면 족한 이곳은 강화섬들 가운데서도 오지로 불립니다. 아차도 사람들은 생필품 하나라도 살라치면 배 타고 옆 동네인 주문도로 가거나 1시간 반 떨어진 강화도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생긴 이곳만의 특별한 가게. 한평 남짓한 가게에는 물건을 파는 이도 지키는 이도 따로 없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물건값을 치르고 필요한 것을 사가는 마을 주민 모두가 주인인 가게인 거지요. 빨래비누가 3,200원인데 9,600원. 9,600원. 콜라가 3개 3,000원으로 3,40이 4,200원. 처음에는 몇 종류 없었던 무인 가게였지만 점차 물건이 다양해졌습니다. 올해로 가게 문을 연 지 5년째. 물건이 없어지거나 돈이 비는 일 한 번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여기 아차도 무인 가게예요. 여기 주인 없어도 그냥 돈 내고 사가고 믿고. 그러니까 여기 아주 좋아요. 이처럼 양심적인 마을이 또 있을까요? 무인 가게는 아차도 사람들의 심성을 보여주는 곳인 셈이죠. 반농 반어 마을인 아차도. 지금은 30가구가 채 안 되지만 한때는 이곳에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돌리의 할머니의 기억 속에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사람도 많고 배도 많고 동네 집이 한 100이원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나가고 흘리고 여기 늙이들만 남고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젊은들은 몇 집 안 돼요. 저 배하는 집 몇 집 되지. 다 나가서 없어요. 어머니 왜 안 나가셨어요? 나가서 보니까 저런 나가서 난 견디지 못해요. 이런 데서 이런 거를 해야지. 살다 보니 고향만 한 곳이 없습니다. 텃밭 일구고 마을 앞 갯벌에 나가 소라 잡고 하면 먹고 살 걱정은 없었습니다. 소박하고 정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 그래서 돌아온 이들도 있습니다. 최재석 이장네가 그렇습니다. 무태 나가 살다가 자식들 제압길 열어주고 나니 이곳이 그리웠지요. 부부는 7년 전 다시 섬으로 돌아와 땅콩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무서워한다고 그 다 이주 시켜가지고 나 여기 동네 좀 7년 됐어요. 7년 여기 살면은요 돈은 벌진 못하는데 돈을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잠시 떠났던 섬에 돌아와 인생 2막을 연 부부.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취미생활로 시를 즐겨 쓴다고 합니다. 인천문화재단에서 그 지원받은 사람들이 그 섬의 하루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기서 창작을 했어요. 작년에 그 사람들하고 앉아서 얘기해서 여기서 그 나도 좀 해보고 싶었던 거 그 사람들하고 시를 한번 써본 거죠.
다시 찾은 아차도. 그의 글에는 고향에 대한 짙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 아차도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또다시 찾아온 섬의 하루. 이른 시간 아차도를 떠나 이철신, 김금옥 씨 부부가 바다로 향합니다. 금어기가 풀린 뒤 부부의 주업은 꽃게잡이. 남편이 그물 쳐둔 곳에 서서히 배를 대면 부표 건져 올리는 건 아내 몫.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각자 할 일 정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호흡을 잘 맞춰야 하는 꽃게잡이. 오랫동안 함께 일하다 보니 척이면 착, 손놀림만 봐도 압니다. 자꾸 저쪽을 바라보고 이걸 놀아지를 해요. 애들하고 저걸 맞춰줘야 되니까는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되고 저길 이게 놀아에 따라서 저기서 그 물건을 끌어올리는 거니까는 이게 잘 맞춰줘야 돼요. 아내 김금옥 씨가 밧줄을 감아서 그물을 끌어올리면 남편 이철신 씨가 그물에서 꽃게를 떼어내는 식. 부부 손발이 척척 맞다 보니 오늘 수확도 꽤 괜찮습니다. 잡은 꽃게 암수 골라내는 일은 아내 몫. 암수 구분한 꽃게를 망태기에 넣고 무게 재고 나면 이제 싱싱하게 보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살려가지고 양월성도 이런 건 물통이 있어. 그럼 거기다 살려가지고 외포를 나가요. 외포를 가면은 우리 거래처가 있어. 거기서 받아서 거기서 파는 거야. 무태 직접 가지 않고 바다 위에서 꽃게를 실어 보내는 이유는 한 가지. 왜 객선에 실려서 보내죠? 이거 갔다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 가요. 여객선 한 척이 아차도 앞바다를 지나갑니다. 오늘 부부가 잡은 꽃게를 무태다 실어다 줄 배입니다. 여객선 옆으로 꽃게잡이 배를 대자마자 밧줄로 고정시키는 작업부터 합니다. 강화도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살다 보니 생각해낸 방편이지요. 사면이 바다인 섬에서 한평생 살아왔지만 한 번도 바다가 지겨웠던 적은 없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가서도 제주도를 한 네 번인가 갔는데 바닷가만 도는 거야. 바닷가, 해안가. 바다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 좋지. 거기는 또 물이 막잖아. 막 파도 치는 게 참 멋있잖아. 나가도 이제 잠깐 있다 들어오죠. 잠깐 있다가 다시 들어오겠지. 거기서는 못 살 것 같아. 난 살려면은 도시에서 살려면 못 살 것 같아. 잠깐은 다닐러 가는 거는 가도 막상 거기서 정착을 하고 살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방화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넉넉한 바다, 그리고 그 바다를 닮은 사람들을 품은 섬마을 아차도가 있습니다.